같은 죽음과 유사한 어떤 상황에 처했다 하더라도 다른 거 못해요. 중생을 생각할 그런 겨를도 없고 남을 생각할 겨를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천마라고 해가지고 하늘천자 마군이 맞잔데 천마. 이것은 이제 그런 그 내 몸뚱이를 인해서 오는 번뇌 또 그 궁극에 가서 이 죽음에 이를 만한 그런 어떤 아주 위급한 상황 또 죽음 그 자체 이것 말고 밖에서 오는 마가 있어 밖에서 요건 전부 내 아이께서 일어나는 거고 세 가지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이제 그것 말고도 이거는 이제 세월의 흐름은 또 어쩔 수 없어 세월의 흐름은 세월의 흐름이라고 하는 거 이건 이게 천마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중생을 괴롭히고 보살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수행을 방해하는 네 가지 마다 그래요. 온마, 번뇌마, 죽음의 마, 사마, 그다음에 천마 이렇게 해서 네 가지 마입니다. 양능 초출 사마경이면 만약능이 네 가지 마군의 경계에서 뛰어날 것 같으면 즉득 지어 불태지니라 곧 불태지에 이른다. 물러서지 않는 경지에 이르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원효스님 같은 이가 이제 팔지에 올랐다. 더 이상 이제 물러서지 않는 거죠. 물러서지 않는 그런 게 경지에 올랐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이상적인 인물은 그 원효스님, 원효스님입니다. 원효스님은 성인의 경지에 올랐고 그 원효스님이 요섯 공주를 만나가지고 무슨 환속을 하고 무슨 뭐 그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보살의 경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걸 걱정하는 거야. 아, 원효스님 그 여섯 공주가 죽으려고 하니까 그 스님 아니면 내가 죽겠다고 하니까 그 한 목숨 아까워가지고 그 한 목숨 살리려고 그래 이제 여섯 공주 하고 그렇게 잠깐 살게 됐다. 그렇게 해석하는 건 큰 잘못된 해석입니다. 설총이라고 하는 그 원효스님 아들이 성인의 유교에서는 원효스님보다 더 성인으로 칩니다. 유교의 그 제사를 지내 선조들 제사를 지내는데 그 반열에 올라 있어요. 그 반열에 위패를 그 사람들은 설총을 원효스님 아들 설총을 거기다 위패를 딱 우리나라에서 유교에서 모시는 성인 중에 설총이 원효스님 아들 설총이 들어있어. 그 정도로 영향이 커요. 그 여섯 공주 안 만났으면 그런 성인을 어떻게 만들어? 그런 성인 만들려면 백부이라도 가야지. 백부이라도. 안 그래요, 이치가. 그 보살 세계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보통 범부들 아주 융통성 없는 출가성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되지. 저도 이해를 못했죠. 그래가지고 아주 여섯 공주가 죽으려고 해서 살려주려고 그렇게 할 수 없이 갔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 근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원효스님은 보살행으로 뭐 한 생명도 살렸지만 그보다 더 큰 보살행으로 그래서 참 원효스님 위대한 것이 원효스님은 우리 불가에서는 성인으로 물론 추앙을 받고 유교에서는 설총 그 원효스님 아들이 또 이제 그 성인으로 추앙을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뭐 100번이라도 오케이죠. 뭐 말할 거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태지에 올랐다고 보는 거예요. 원효스님을 물러서지 않는 뭐 무슨 수행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된다면 왜 그렇게 하겠어요? 아니죠. 절대 아니죠. 그래 불태지에 올랐다고 하는 이런 데서 원효스님을 그렇게 평합니다. 지어 불태지라 불태지에 오는 약도 지어 불태지면 만약 불태지에 올랐다고 할 것 같은 이르렀다고 하면은 즉득 곧 얻는다 무엇을 무생 신법인 무생법인
심자 이거 없이 무생법인이라는 낱말이 있잖아요. 무생법인. 생사가 없는, 생멸이 없는 진리의 경지를 얻었다. 생사가 없는 진리를 얻었다. 그러니까 원효스님은 이미 생사를 초월했다고 봐야죠. 생사를 초월했으니까 뭐 환속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오히려 보살행으로서 더 적극적인 보살행을 할 수가 있어요. 절에만 계속 있었으면 그렇게 보살행 못했어. 요석공주 만나서 환속을 했으니까 보살행을 더 적극적으로 크게 한 거예요. 아, 훌륭하잖아요. 그런 차원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니까. 우리 화엄경 공부하면은 그런 차원도 이해해야 돼. 그래, 이제, 이런 이야기 못 들은 도반들 만나거든. 한번 원효스님 환속에 대해서 니 어떻게 생각하나 하고 한번 토론을 해야 돼. 어떻게 생각하느냐. 원효스님을 이러고 저러고 왈가왈부 하는데 환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토론할 필요가 있어. 그런 데서 불교가 깊어져요. 우리 불자들은 그런 그 참부 꿀먹은 벙어리가 돼가지고 잔뜩 진리의 꿀을 잔뜩 자셨어. 그것도 아주 토종꿀. 화엄경이라고 하는 아주 순수하고 가장 아주 효과 있는 화엄경 토종꿀을 잔뜩 자시긴 해놓고는 그 다음에 벙어리야.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건 나눠줄 줄 모르는 거지. 그래, 이제, 마음 놓고 이야기해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뭐, 중생이 뭐, 완벽하지 못한데, 이야기하다가 뭐, 불법에 대해서 실수를 좀 한들었대요. 저도 뭐, 따지고 보면 실수투성이죠. 아마 한 반은 실수하고, 한 반은 아마 이야기 제대로 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반만 했다 해도 그 어딥니까? 그거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겁 없이 한번 그렇게 토론도 하고, 그렇게 해야 좀 이제, 뭐 남의 말만 참대 그렇게 그, 해서지 말고, 불법 가지고 좀 토론을 해서, 그게 좀 익숙하면은, 불법을 전하는데, 큰 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적덕 지어 불태지 곧 마냐, 약덕 지어 불태지, 만약 불태지에 이를 것 같으면 무생법인을 얻는다. 생멸이 없고 생사를 초월한 진리를 얻게 된다 이 말이야. 뭐 더 이상 뭐 있겠어요. 약덕 무생 신법인 생멸이 없는 깊은 진리를 얻게 되면은 즉위 재불 소수기니 하 됐네 이제 모든 부처님이 수기하는 바다 보정한다. 아 그래 원효니나 훌륭한 성인이야. 바로 부처님이야라고 이렇게 수기하는 거죠. 보증하는 것이 수기입니다. 법화경에는 참 수기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법화경은 이제 마지막 열반에 들면서 전부 너도 부처, 너도 부처, 너도 부처 참 심지어 부처님을 여러 번 살해하려고 했던 제바달따까지 너도 부처다라고 이렇게 수기하고 끝맺는 것입니다. 일생을 그렇게 끝맺어요. 만약에 법화경에서 세바달따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사람을 수기하지 아니했더라면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말하지 아니했더라면 그 세바달따는 영원히 나쁜 놈이 되고 부처님과의 그 어떤 그 좋지 아니한 그 원결 관계를 풀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법화경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이 내가 어째서 부처가 된 줄 아냐? 제바달따 덕택이다 말이야. 그 한마디가 그냥 모든 원기에 다 녹아나는 거예요. 당신을 몇 번 살해하려고 했던 그 저기 저 인도 성지에 가면 저는 못 가봤는데 그 언덕이 있다는 만 그 밑으로 언덕 밑으로 이렇게 이제 탑바라로 이렇게 제자들을 데리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제바달따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부처님을 없애면은 자기가 부처노릇 할 것 같거든. 부처가 어디 그렇게 되는 건가? 근데 어리석은 중생이다 보니까 이제 그래가지고, 돌을 굴렸어요. 그 언덕 위에서 돌을 굴려가지고. 거기 가면 그 파편이 있는데 저 돌이 아마 그때 그 돌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답니다. 그리고 또 아주 인도는 코끼리, 사나운 코끼리가 있는데 사나운 코끼리에다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그 코끼리를 풀어놨어요. 부처님 가는 길에다.
그 코끼리를 뭐 제어 못하겠어요. 부처님 법력이. 예. 그 사나운 코끼리에게 술을 먹여가지고 부처님 앞에 풀어놨는데, 부처님은 법력으로 그 코끼리를 제어하고 아주 온순한 코끼리로 만든 그런 사연이라든지 등등 많잖아요. 그 그대로 그 역사만 가지고 우리가 보면은 얼마나 부처님하고 우리가 참 그 제바달타하고 제바달타를 미워하게 되겠습니까? 법화경에서 다 풀어버렸잖아요. 그 싹 다 풀어버렸어. 나는 제바달타 덕택의 부처가 됐다. 요즘 그 저기 저 BTN에서 그 석가모니 그 영화 나오죠. 그게 인도에서 찍은 것 같아.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인도 사람들인데, 그 제바달타가 자주 나오죠. 앞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 이제, 한쪽에는 성인이고, 한쪽에는 악인이고, 그렇지만은, 부처님은 법화경에서 전부 수기를 줬어. 여기 수기란 말이 그겁니다. 제바달타까지도 수기를 줬어. 그도 부처님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모든 원기를 다 해소시켜버렸죠. 그런 수기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모든 부처님의 수기한 바가 되나니라. 그다음에 구지, 구지는 이제 선해지라 그래요. 착할 선자, 지혜자, 훌륭한 지혜 이런 뜻입니다. 훌륭한 지혜. 약득 재불 소수기며 모든 부처님으로부터 만약 수기를 수기하는 바가 된다면은 저일체불 현 기정이라 모든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부처님으로부터 너도 부처다라고 수기를 받게 됐다면은 그것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야. 어디 뭐 달리 무슨 뭐 어떤 부처의 상호를 특별히 나타내서 그렇게 그 앞에 나타난다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이는 거죠. 모든 생명, 모든 만물이 다 부처님으로 보이니까 일체 부처님이 현기전이라 그 앞에 나타난다.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전부 부처님이야. 그렇게 알면 돼요. 해석을 그렇게 하면 돼. 그 사람 앞에 있는 이는 모두 부처님이다. 우리도 이제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일 때 나는 부처님으로부터 수기를 받았구나 이렇게 알면 돼요. 절대 앞에 있는 사람 부처님으로 안 보이죠 아직. 예. 보일 때까지 우리는 이거 참 좋은 표현입니다. 부처님 앞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전부 부처님으로 보인다. 간혹 보일 때가 있지 조금. 간혹 한두 번 그것도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버려. 그것도 장한 일이요. 그러다가 그 보이는 횟수가 자꾸 잦아져. 빨라지고 속도가 빨라지고 많아지고 그러면 이제 그게 확대가 돼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부처님으로 보일 때 그 부처님이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부처님으로 보였다라고 한 뜻입니다. 우리도 그 미망의 그 번뇌가 한번 싹 거치고 나면은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부처님으로 보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름이 꽉 꼈으면 앞에 뭐가 있는지 하나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구름이 거치고 태양이 밝으면은 모든 사물의 형형색색이 그대로 잘 드러나는 이치와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이치가 이 억지 소리가 전혀 아니에요. 약 일체불 현기정 만약 일체 부처님이 그 앞에 나타나면은 저교 신통 신밀용이니라. 곧 일체 부처님의 신통의 깊고 비밀한 작용, 깊고 밀밀한 작용을 알게 된다. 여달하게 된다. 신통의 신밀용. 신통의 신밀한 작용, 모든 부처님,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의 신통, 그리고 그들을 하나하나의 깊고 비밀한 작용. 우리는 이미 사실은 신통을 부리고 있고 깊고 비밀한 작용이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볼 줄 모르는 것은, 볼 줄 모르는 것은 아직도 미망에 허덕이고 꿈을 깨지 못하고 구름에 가려 있고 뭐 온갖 번뇌에 가려 있고 탐진치 삼독에 가려 있어서 그렇지. 그것을 깨고 나면은 그대로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이 신통을 부리고 아주 깊고 밀밀한 그런 작용을 부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교 신통 신밀령이며 만약 신통과 깊고 비밀한 작용을 알게 될 것 같으면은 직위 재불 소응념이라 모든 부처님이 응념하는 바가 된다. 전부 그 사람을 생각한단 말이야. 또 자기도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모든 부처님이 응념하는 바, 기억해서 생각하는 바가 된다. 야기 재불 소응념이며 만약 모든 부처님이 응념하는 바가 될 것 같으면은 저기 불뜩 자장음이라 거기다 별표 세 개 밑에다. 불뜩 자장음. 뭐 설명할 게 뭐 있습니까? 불뜩 자장음. 부처님의 덕으로 자신을 장음한다. 이보다 더 좋은 소리 있으면 한번 좀 이야기해 봐요. 이보다 더 좋은 소리. 불뜩 자장음. 부처님의 덕으로 내 자신을 장음한다. 와, 참. 공부하다 공부하다 이런 좋은 말을 만나네요, 우리가. 불떡 자장음. 이미 사실은 불떡으로 장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탐진치 삼독과 84,000 번뇌에 가려가지고 그게 안 보인다니까. 그게 안 보여요. 절대 이 불법은요, 없는 것을 이야기해주거나 없는 것을 뭐 주거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미 있는 것을 깨우쳐줄 뿐이야. 깨우쳐줄 뿐이야. 그리고 부처님은 보리수 아래서 깨달음을 성취하고 나니까 세상이 뭐 온통 뭐로 보이더라? 다이아몬드로 보이더라. 모든 중생이 전부 부처로 보이더라. 여러의 지혜와 덕성을 다 갖춘 부처로 보이더라. 우리도 이제 그렇게 보일 날을 기약하고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게 불떡 자장음이라 부처의 덕으로서 내 자신을 장음하는 거예요. 불떡 자장음. 아, 참 대단한 말입니다. 불떡 자장음. 그 다음에 이제 십지. 십지는 법은지라 그래. 법법자 구름문자. 법의 구름이 하늘을 가리웠다. 그 법의 구름에서 온갖 법문의 비를 쏟는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업의 덕이라, 요건 이제, 그, 삼업의 덕을 낱낱이 이제 소개를 하는 그런 그 내용인데, 야기 불덕 자장하면 만약 불덕으로서, 부처의 덕으로서 스스로를 장엄할 것 같으면, 즉핵 묘복 단음신이니, 곧 묘복, 아름다운 복으로, 아주 좋은 복으로 몸을 단정하게 하고 아주 아름답게 장음하는 것을 얻게 된다. 묘복 단음신. 그렇죠. 불떡 자장음 속에는 묘복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걸 저질러 얻게 된다. 약핵 묘복 단음신이면 만약 묘복 단음신, 묘복으로서 몸을 장엄한 몸을 얻을 것 같으면은, 즉신 광요 여금상이라, 그러면 몸이 빛나고 빛나서 금상 것 같다. 예를 들어서 금정산이 전부 금으로 됐다. 금정산은 금으로 됐네요. 전부 금으로 됐다. 황금으로 됐다. 그러면 얼마나 눈이 부시겠습니까? 광요, 아주 황요, 아주 빛나고 빛나는 것이 금산처럼 된다. 몸이 그렇게 금빛이다. 우리가 부처님 몸이 그렇고, 뭐, 가섭존자도 몸이 그렇고, 그래 봐야, 그게 얼마나, 금빛이겠습니까? 약간 보통 사람보다는 훨씬 피부색이 좋긴 좋았겠죠. 그러나 그러한 것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다 비유고 상징이죠. 비유고 상징인데, 금산처럼 그렇게 빛나 보인다.
안 그렇겠습니까? 부처님의 덕으로서 우리 자신을 장엄했다. 그러면 그 사람 어디 가도 아주 훌륭하죠. 아주 훌륭하고 위대하고 멀리서도 그 덕화가 뭐 코끼리 술 취한 코끼리만 어디 그 항복시키겠어요. 그 누구도 항복시킬 수가 있겠죠. 약신 황요 여금상이며 만약에 그 사람의 몸이 빛나고 빛난 것이 금상과 같을 것 같으면 적상 장엄 30인이라 곧 상을 32상으로서 장엄하게 된다. 32상으로 장엄하게 된다. 오늘은 이제 날씨도 좋고 해서 우리가 늘 32상 하는데 정작 32상이 뭐가 32상인지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내가 준비를 해왔어요. 32상. 이건 이제 그 다음에 80종호도 있고 한데 자 32상 발바닥이 첫째 평발이다 그랬어요. 발바닥이 평발이다. 그 평발 옛날에 군에도 못 가고 했는데 그게 그런 게 아닌가 봐요. 우리 중생들이 평가하는 상하고 또 성인들이 성인의 안목으로 보는 상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 두 개의 바퀴 무늬가 있다 그랬어요. 부처님 발 그 들어보셨죠? 그림에도 볼 수 있고 무늬도 이제 볼 수가 있고 저기 성지에 가면 들어 이제 발바닥을 그렇게 해놨는데 두 개의 바퀴 무늬, 뱅글뱅글 돌아가는 무늬. 우리 보통 사람들은 무늬 잘 없어요. 발바닥에 무슨 무늬 있어요. 막 그냥 찌부러져 있지. 그 다음에 손가락이 길다. 세 번째는. 손가락이 길어. 귀인들처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발꿈치가 넓고 평평하다. 발꿈치. 뒤가 이제 넓고 평평하다. 뒤에 발꿈치가 이제 평평해야 안전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손가락과 발가락 사이에 비단 같은 막이 있다. 물갈퀴처럼 그 막이 있다는 거예요. 막이 뭐 보기 흉하게 있는 정도 아니지. 좀 많이 있겠죠. 딴 사람보다. 그 다음에 손발이 부드럽다. 그 다음에 발등이 높고 원만하다. 발등이 퉁퉁해. 일곱 번째는. 그 다음에 장단지가 사슴 뭔가 같다. 사슴 장단지처럼 그렇게 됐다. 그 다음에 팔을 펴면 손이 무릎까지 내려간다. 팔을 펴면 손이 무릎을 쭉 내려가. 그 저기 삼국지에 그 유비도 그렇다고 돼 있죠. 유비가 그 한 가지 닮았다는 거예요. 부처님 닮은 게. 그 다음에 이제 신체가 가로 세로가 길다. 가로 세로가 같다 그랬어요. 팔을 뻗은 그 길이하고 키하고 가로 세로가 같다. 모든 그 털이 몸에 난 털이 위로 향해 있다. 그 다음에 털 구멍마다 하나의 털이 있다. 보통 사람들은 뭐 두 개도 들어있고 세 개도 들어있고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몸이 금빛이다. 몸에서 나오는 빛이 두루 비춘다. 멀리까지 이제 한길을 비춘다 그랬어요. 피부가 부드럽고 얇다. 피부가 뭐 거칠거나 그런 게 아니고 피부가 부드럽고 얇다. 생긴 모양보다 피부를 더 관심 쓰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발바닥과 손바닥 두 어깨와 정수리가 두텁고 풍만하다. 발바닥, 손바닥, 두 어깨, 정수리가 두툼하고 풍만하다 그랬어요. 두 겨드랑이가 두텁고 풍만하다. 겨드랑이도 두텁고 풍만하다. 또 상반신이 사자와 같다. 상반신이 사자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운동 많이 한 사람들은 보면은 하반신이 많이 발달됐는데 앉아서 좌선을 많이 하고 선정에 들고 그러면 걷는 게 그렇게
오래 걷질 않으니까 아마 상반신이 그렇게 사자처럼 앉아 있는 모습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가 크고 곧다. 신체가 크고 곧다 그랬어요. 키도 되게 크죠, 보면. 어깨가 원만하다. 치아가 마흔 개다. 그랬어요. 치아가 마흔 개다. 치아 모두 몇 개인지 아시죠? 우리들 자신 그 상호하고 연관시켜서 한번 살펴보세요. 또 치아가 가지런하다. 요즘 아이들 나는 그 이빨에다 왜 철사를 저리 꼽아놨는가 했더니 치아가 삐뚤삐뚤하니까 가지런하게 한다고 그러는더만 치아가 가지런하다. 어금니가 희다 그랬어요. 어금니가 희다. 그 다음 뺨이 사자와 같다. 맛 중에 가장 좋은 맛을 느낀다 그랬어요. 그제 내가 부처님 입에 들어가면 아무리 그 거친 보리밥도 아주 뭐 제오 상미처럼 그렇게 된다라고 아람전자에게 그렇게 이제 맛을 보여준 그런 이야기를 드렸죠. 그 다음에 혀가 크다. 그 다음에 음성이 맑다. 음성 좋아야 돼요. 음성. 음성이 좋지 않냐면 참. 그 다음에 눈동자가 금푸르다 그랬어요. 금푸르다. 그 다음에 속눈썹이 소화 같다. 속눈썹. 여성분들 어디 나갈 때 속눈썹 붙이죠. 부처님은 안 붙여도 소 속눈썹처럼 착 이렇게 부처님 속눈썹이 그렇답니다. 아주 근사하겠네요. 그 다음에 정수리가 상투 모양으로 돋아나 있다. 정수리가 상투 모양으로 돋아나 있다. 정수리가 불룩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 불상을 요런 그 30 이상에 맞춰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눈썹 사이에 흰털이 있다. 백호상. 백호상을 가졌다. 이게 이제 30 이상인데, 약상 장엄 32면, 만약에 30 이상으로 만약에 모양을 장엄했다면은, 적구 수호 위 음식이니라 그랬어요. 수호로서 음식을 삼았다. 수호는 뭐예요? 80종호. 따라서 좋은 상호. 그런 말입니다. 수호라는 말. 수호상 그래요. 30 이상 80종호. 80종호 할 때는 30 이상은 그냥 30종호, 30 이상 하고 80종호는 이제 수호. 그 다음에 80종호, 수호, 종호 이렇게 말합니다. 예. 80까지 따라서 거기에 이제 세부적으로 좋은 모습을 말하는 거죠. 세부적으로. 장엄했느니라 약구 수호 위 음식이면 만약에 80종호로서 음식을 했다면 즉신 광명 무한량이니 곧 몸의 광명이 한량이 없다. 그랬어요. 몸의 광명이 한량이 없으면은 약신 광명 무한량이면 만약에 몸의 광명이 한량이 없으면 즉 부사의 광장음이니라 곧 불가사의 한 광명이 장음한다. 그 다음에 만약 불가사의 한 광명이 장음할 것 같으면 즉광 즉출 기광이 즉출 제 연한이라 그 광명이 곧 온갖 연한을 출생한다. 연이 연꽃을 출생한다. 불가사의 한 장음에서 광명의 장음으로 그 광명 속에서 연꽃을 출생한다. 그 광명이 만약 모든 연꽃을 출생할 것 같으면 즉 무량 부처님이 좌화상이다. 한량 없는 부처님이 그 연꽃 위에 올라 앉아있다. 연꽃 위에 올라 앉아있단 말이야. 이게 십지에서 우리는 부처님을 상상할 수 있도록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부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전부 부처님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우리가 불상을 모셔도 부처님 좌대는 늘 이제 연꽃 모양으로 이제 할 수 있으면 가능하면 연꽃을 밑에다 깔고 연꽃 모양을 하고 그 연꽃 위에다가 부처님이 앉아 있는 걸로 그렇게 이제 좌대를 조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걸 좌대라 그래요. 좌대를 그렇게 조각합니다. 그 연꽃 좌대 위에 한량 없는 부처님이 계신다. 그래서 시양 시방 미불변하야
시방세계에 시연해서 두루하지 아니함이 없어. 시방세계에 다 나타내 보여. 전부 부처님이 연꽃 위에 앉아가지고 어느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법당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참 시방세계 어디든지 다 계신다. 그럼 이걸 바꿔서 해석하면은 시방세계 어디든지 다 있는 그 존재는 일체 존재는 뭐다? 부처님이다. 연꽃 위에 앉아있는 부처님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딱 되는 거예요. 나는 늘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가서 찾을 필요 없는 거야. 시방세계 두루했다니까. 그러면 시방세계 두루한 것이 부처님이잖아. 그래서 산선 초목이 그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다. 개성변시 광양소이다. 시냇물 소리 세상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는 부처님의 설법 소리고. 산천 초목은 그대로 청경법신 비로자나 불이다. 이런 이야기가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이치입니다. 시방세계 두루하다니까 시방세계 두루한 것은 부처님입니다. 그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해서 신령 조복 재중생 하나니 다 능히 모든 중생들을 조복시키나니 모든 중생들을 참부 그 이치 예. 시방세계에 있는 모든 존재의 그 이치를 가지고 중생들을 조복시키나니 양능예시 조 중생이면 만약 이와 같이 중생을 조복시킨다면 그 이치대로 그 순리대로 우리가 맞춰 산다면 직현 무량 신통력이니라 곧 한량 없는 신통력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한량 없는 신통력을 나타낸다. 즉현 무량 신통력이니라. 그 다음에 이제 업의 덕이라 그랬어요. 약현 무량 신통력이며 만약 한량 없는 신통력을 나타낸다면 즉주 불가 사이토니라. 불가 사이한 국토에 머물게 된다. 불가 사이한 국토 그 어디에도 부처님 국토가 아닌 곳이 없는 그것이 불가사의한 국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망의 꿈을 깨면은 전부가 이미 우리는 불국토에 앉아 있고 모든 존재, 모든 사람, 모든 생명은 이미 부처님이고 그거예요. 그런 이치입니다. 그런 이치를 어떻게 하더라도 이해시키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설 불가사의법하여 불가사의한 국토에 머물면서 불가사의한 법을 연설해. 불가사의한 법을 연설해. 그래서 불가사의한 법을 연설해서 영부사의 중 환인이라 그랬어요. 불가사의한 많고 많은 부사의한 중생들로 하여금 환익해 한다. 그렇습니다. 이러한 이치를요, 지금 사실은 우리가 모든 생활 속에 또 자연이 보여주는 모든 현상들 속에 이미 그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무량신통을 나타내고 또 무량신통을 나타내서 불가사의한 국토에 머물게 하고 불가사의한 국토에 머물면서 불가사의한 진리를 연설하고 불가사의한 진리를 연설함으로써 불가사의한 중생들로 하여금 전부 기쁘게 한다. 기쁘게 한다. 이 말이요. 그 우리는 요즘 이렇게 봄이 참 와가지고 만천하에 아름다운 꽃도 피고 새싹도 나고 또 건강하지 못하던 사람들도 봄을 맞이하면은 훨씬 건강이 좋아집니다. 생기가 나요. 그 이제 우리가 노인들이 가을에 가을과 겨울에 이제 많이 돌아가시는 것은 자연사할 경우는 보면은 되게 그 계절에 많이 돌아가요. 그게 이제 우주의 대기를 받아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대기가 돌아갈 때는 역시 사람들도 갈 때가 된 사람들에게는 가기가 쉬워요. 근데 겨울 넘겼다 하면은 괜찮아. 봄하고 여름은 괜찮아. 되게 그래요.
대다수 뭐 꼭 안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다수 사람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막 모두가 이 우주의 그 어떤 거 원리에 입각한 그런 그 이치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런 자연 현상을 이렇게 바라보고 느끼고 수용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그대로가 진리이고 그 진리를 우리가 모두 느끼고 깨닫고 해서 거기에서 그 어떤 그 기쁨을 맛보는 거, 보람을 느끼는 거, 또 그 어떤 그 자연의 그 순환 이치에 우리가 순종하는 거, 순종하고 거기서 어떤 기쁨을 느끼는 거, 뭐 이것이 또 우리가 환경에서 얻을 수 있는 하나의 그 큰 이익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어업까지 일단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